아, 처음 남자랑 처음 합방이라서 너무 이게 되게 떨어왔으니까 여러분들 하트 많이 날려주시고 박수 한번 부탁 좀 채팅창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뉴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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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 뉴턴? 뉴탕? 원래 여기 있었는데, 띠브랄.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NWTHANG. 아, 미안합니다. 이거 맞나요? 맞죠, 이거? 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 자, 많은 하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가리입니다. 어, 그럼요. 바로죠. 어, 자, 잡아드릴게요. 오시면 돼요. 아, 인사가 춤으로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와우. 오우야. 저는 이만 퇴근하고 방송 시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르는 것 보소. 오늘 레전드 나온다. 아, 그럼, 그런 거 절대 몰라요, 시청자들. 자, 아무튼,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 웃으시네요. 진심 이쁘시네요. 벌써 나왔어요. 진심 이쁘다고. 자, 벌써 춤추는 순간, 어? 시청자 수가 벌써 9,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와, 이 치열한 시간에, 아, 우리 일요일 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아, 입술이 째져가지고. 어, 아깝지만. 지금 입술 많이 났나요? 아, 지금도 많이 째져 있어요. 네. 많이 났, 아, 보려고. 아, 예. 아, 예. 자. 눈이 많이 짝짝이죠, 그죠? 네. 원래 눈이 좀 짝짝이 심해요. 눈이 짝짝이라고? 아? 눈이 짝짝이로 많이 나온다. 아, 그럼 누가? 아무도 모르겠는데? 사람이 얼굴 비대칭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매 교정을 잘못한 것 같아.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는 손댔다가 손모가 좀 날아간다. 야, 너 오늘 좀, 야, 조금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약간 개색 너? 어? 기다려봐. 잠깐만. 얘기 좀 할게. 어. 자, 일단 정신이 없으니까, 네네네. 가리님 일단 소개를 한번 할게요. 가리님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와, 댄스로 벌써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네. 어, 야, 래프. 래프님 감사합니다. 가리님 당황 말고 화이팅 물결. 래프 오빠 감사해요. 따랑해요. 래프 오빠 따랑해요. 고맙습니다. 래프 오빠. 래프 오빠 따랑합니다. 잠깐만, 왜 나갔어? 얘. 아, 잠깐만. 메이저 드려야 될 분들 있나요? 혹시라도?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래퍼 오빠 따랑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프리카에, 자, 자칭 3대 여신이라고 불렸던 화석. 네, 화석, 시조세. 화석 BJ 박가린입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키랑, 나이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조상 역캠 박가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이런 합방이 너무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돼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좀 떨더라도. 예. 네,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자,
그 의자 살짝만 올리자. 네네네. 어, 의자 살짝만 올리자.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죠? 나 박가린 씨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뭐라고? 뭐라고? 누나, 아니, 편하실 때로 보시면 돼요. 누나? 네. 저보다 그럼 나이가 많다는 소리예요? 가린님 캠 버리고 남승희한테 캠 맞춰달라고 하세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훨씬 잘 나오죠. 여기 BJ분 어? 친구라고 해주세요. 친구라고? 누나예요 나보다. 나이는 모르겠어요. 말 안 해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채팅된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제 방 채팅자 본방은 짜리다. 좀 본방은 좀 헬파티일 수도 있어요. 어 짱이다 짱이다. 본방은 헬파티일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어 저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그래 우리 딱 이때 일단은 키가 뭐라 했지 키가 뭐 166, 7. 네. 뭐 그때 우리 그 영상 그거 보면서 네네네네. 나한테 뭐 그 키 뭐 키 뭐 저랑 뭐 재고 싶다 그랬었는데 한번 재보시죠. 무슨 슬리퍼 신고 오세요. 아 진짜? 네. 어, 뭐 키 인증을 뭐 하겠다는데. 네. 네 한번 봐볼게요. 예.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예. 네. 제 어깨 더 넓게 나올까 봐. 아 어깨 제가 훨씬 넓죠. 아, 진짜. 제가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자 대보세요. 아, 왜 또, 뭐야! 다리 들지 마세요!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봐도 좀 작지 않나요? 그죠? 160cm. 아, 엉덩이 붙여야 돼요, 엉덩이. 엉덩이 왜 붙여? 엉덩이, 아, 엉덩이 붙여야 이게 딱. 다리 모으고 엉덩이 붙여야 돼요. 예. 네. 아, 나 느낌 이상해. 아니, 엉덩이 붙이고 다리. 자, 그죠? 별로 차이 안 나잖아. 뭘 별 차이 안 나요? 167이면 저랑 10cm 차이인데. 뭐라고요? 10cm. 아니, 그, 원래, 원래. 10cm밖에 차이 안 나. 원래 여자는. 원래 여자는 다리 여자는 조금만 커도 165 이상만 돼도 그런 키 차이가 남자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야 참 어이가 없어. 자 아니 오자 그 와가지고 영상에서 아 나랑 이제 키 한번 이게 테스트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만달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만 명 넘은 거면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BJ들 이제 좀 이제 메이저 분들이 이제 다 싹 꺼졌으면 좋겠어요. 저 그 아프리카 운영자님 듣고 계시다면요. 저 그 BJ들 싹 다 그 아프리카 종료시켜주세요. 그 메이저 분들. 저 그 저 시청자 주소 받아먹게. 자, 아무튼, 자, 일단은 할게요, 이제. 어, 일단 이제 처음 나오셨고, 네. 처음 나오셨고, 이제 지금 많이 좀 많이 떨리죠? 많이 떨리는데. 많이 떨리는데 이제 처음 질문에 이제 이제 저를 이제 우리 솔직히 아프리카 이제 몇 년 차예요? 8년 차? 와 8년 차면은 나보다 4년 선배야. 4년 선배. 4년 선배인데 여기 나오는 거 네네. 솔직히 어 부담이 너무 많이 컸고 여러분들 아니 윈윈하기 전에 좀 네. 이게 윈윈이 이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희가? 어. 같이 윈윈? 어 제가 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저는 뭐 상관없어 사실. 아니 그냥 그 뭐지? 이게 혹시 이제 충분히 많이 알려 대선배. 네네네. 충분히 알려지셨고 아, 충분히 알려지신 분이고 한데 혹시 저한테 뭐 네. 목표가 혹시 정가요? 아니 그니까 아니 이게 솔직히 이게 뭐 이게 버프라는 게 솔직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 버프 받으실 것도 없고 충분히 저보다 인지도도 있으신 분인데. 아니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너무 뭐 합동 방송도 안 했고 저도 아프리카 초창기 멤버로서 공식 방송 제의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좀 울렁증도 있고 좀 낯가림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안 하다가 사람들이 요즘에 낯가림님 좀... 이불 덮고 방구 맞아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랬는데 요즘에 좀 합방이 또 대세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그러는 거예요. 너 왁구가 못생겨가지고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왁구가요? 아, 와꾸가 못생긴 것도 아니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캔빨이라서 못 나온다. 아니면, 박가린이 실제로 완전 뚱뚱하다. 뭐, 네. 완전 몸매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세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지금, 제 방송에 나왔던 500명이 넘는 게스트 중에 몇 등이에요? 솔직하게 채팅하자. 채팅창 한번 올려봐 주시죠. 한 번만. 500등. 1등, 레알 1등이라는데? 아, 와, 이 사람도 거짓말도. 아, 진짜. 진짜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거짓말 좀 하지 마. 솔직히, 제가. 오늘만 1등. 1등은 아니고요. 맞아. 오늘만 1등. 1등, 네. 1등은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네, 네. 너무 좋고. 아우, 발그레하네요. 많이 떨었나요? 볼터치에서, 볼터치. 아, 볼터치? 네. 제 마음의 영순이에요. 솔직히 지금. 1등은 좀. 1등은 좀! 손다 형님, 저, 그, 열애팬 분이시거든요? 저 형님, 자존심인데, 자꾸 그런. 맞아요. 바, 예. 1등은 좀. 자꾸 자존심 이렇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형님 1등은 누구세요, 그러면? 네. 네. 손다님, 제가, 네. 저희 방송 들어오시면 돼. 못 들어오시겠어요. 불리 감동 씨라 이거래 할 반박불가. 아무튼 그럼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네네네. 이제 나온 첫 번째 이게 목표가 아니 목표가 아니라 나온 이유가 요즘에 합방이 대세니까 나도 이제 8년 만에 꽤 부시고 싶은데 네네네. 그게 굳이 나였는데 나의 아, 그, 아 왜냐면 다른 다른 분들도 합방 제의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너무 합방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얘는 합방을 안 하는 BJ라고 이렇게 못 박더라고. 근데 이제 매번 오셔가지고 막 매너 있게 하시고 또 다른 저 뭐 친한 BJ분들 합방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남수님이랑 합방을 네가 저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에 합방이. 아 그래서, 이제 에이, 여기서 약속을 네네네네, 하는 겁니까? 네네네. 저는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다들. 아 좋다고? 네. 뒷소문이? 뭐라던 거야, 뒷소문이? 게스트도 많이 배려하고, 문제도 없고, 뭐, 그런 스캔들 나고,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래서 저는, 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봤습니까, 여러분들? 예? 봤어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나와줬구나. 네,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약속이, 사람이 약속을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언젠가 또 누구랑 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아무튼 뭐, 나와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남부 초려 지렸다. 아무튼 이게 제가 불도저 같이 이렇게 미는 게 여러분들이 눈살 찌푸려질 수 있지만 제가 또 이제 맞아 감절 팬티 추진력 하나는 제가 죽여주지 않습니까? 계속 들이대면은 10번 넘어가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근데 나는 실제로 봤을 때, 네. 아, 이거 캠으로 봤을 때, 캠으로 봤을 때 약간 조금 뭐, 이미지가 막 약간 좀 달라 보인다거나, 뭐 어떤다, 뭐 이렇게 캠 조정 잘 못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네네. 되게 이쁘네요. 아, 진짜요? 영혼 하나도 없는데, 지금? 티나요? 영혼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런데, 저는 이제, 저는 어때요? 실제로 딱 보니까? 이제 캠에서 보고, 이제, 솔직하게, 진솔하게. 아,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니 뭐 이제 뭐 10점 만점 아니 똑같은데 저는 캠에서 봤을 때 되게 하얗게 봤거든요. 저 정도로 하얀신 줄 알았는데 피부가 이렇게 되게 하얀시지라.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하얗진 않고 10점 만점에 8점. 8점? 2점은 그냥 피부톤 때문에? 피부톤이랑 키가 좀 아니 이게 얼마나 크다고 너 키가 생각보다 177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70, 180 진짜 177이에요? 180 좀 안 돼요. 180 좀 안 됩니다. 170, 180 좀 안 돼요.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시 네네. 본인도 인생이 5점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스튜디오에서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스튜디오에서는 스튜디오에서는 괜찮아. 스튜디오에서 네. 평타는 쳐요. 네, 왜냐면 내가 맨날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가를 치는데 각본대로. 아무튼 난 이게 남자 이상형을 대충 내가 알아봤는데 뭐 담배 안 피고 네네네 맞아요. 뭐 이런 걸로 우와, 담배 네. 안 피고 또 뭐 안 한다고 뭐 그랬지? 저요? 그냥 일단 담배를 좀 안 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보는 건 없는데 너무 못생기지 않으면 돼요. 아 또 뭐. 데리고 데리고 다니기 창피하지. 아 가릴 로키 씨 감사합니다. 오빠 따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망고 형님도 가입해 주셨네. 네, 역시 망고도 아 아프리카 별풍선 진짜 탑이었어. 고마워. 탑이에요 탑. 망고야 고마워. 아 고맙습니다. 망고 형님 고맙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저 오늘부로 끊을게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구나. 네. 진짜로. 끊으시라면 끊을게요. 리포 고마워. 네네네. 끊으라면 끊을게요. 아 진짜로? 네. 아니 시청자 앞에서 약속. 네. 끊을게요. 아 진짜로 시청자 앞에서. 그러면 저를 남자로 봐주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정말 끊으실 거예요. 제가 진짜 담배를 네. 진짜 정말 잘 주위의 사람들 다 좀 이렇게 끊게 만들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그 금연 캠페인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캠페인 좋잖아요. 네. 아 내가 끊으면은 저한테 남자로 이렇게 뭐 봐주. 근데 나랑 별로 상관없는데 우리 그죠? 아니 못 끊으실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하나 피고. 끊겠습니다 오늘만. 오늘만. 아 근데 오늘도 안 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방송하면서 진짜? 방송하면서 한 가치만 필게요 딱. 방송하면서 딱 한 가치 정말 있습니다. 약속. 약속할게요. 네. 진짜 약속. 아까 한 가치 피셨잖아. 네네네. 나 편식 안 하고 잘 먹는 남자 이렇게 좋아하고 편식을 편식 네, 안 하나 봐. 네, 진짜 안 해요. 네. 못 먹는 게 없어. 비린 거 진짜 잘 먹어요.
홍어 이런 건 안 좋아한데 어. 뭐 과백이라든가 남자분들 보면 회 못 드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쥐도 편식하네. 아 미안해. 그러니까 안 먹어 안 먹어 봤다는 거죠 홍어는. 아 뒷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뒷조사. 아 입이 짧으신가 봐요. 네. 아 교정해. 원래 평소에도 아. 게스트 할 때 한 개 피잖아. 아니야 다섯 개씩. 잠깐 화장실 갑니다. 피고 있는 거야. 줄담배 피고 있어 막. 어. 아 근데 말 우리 좀 이게 말을 좀 편하게 네. 원래 방송이 좀 털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저희 방송이 어. 좀 약간 선비 방송이야. 어. 팬들이 약간 어. 저희는 반말이 안 돼가지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편하게 하시면 저도 편하게. 어. 그럼 나는 가린 누나요. 그냥 누나. 누나? 네. 아 누나? 아 누나는 좀 그런데. 가린 나로 하시면. 어. 아 근데 난 나보다 연하가 나한테 반말하는 게 썩 안 좋더라고. 그래서 누나라 하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누나라 할게요. 네. 네,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은 남자면 네. 좋지만 네. 인성이 바른 남자가 좋다고. 오, 네네네. 인성은 많이 따지나봐요. 네네네. 네. 전 이때 동안 되게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남자를 많이 만났거든요. 아 많이 말투. 만났다. 아. 그러니까 비속어나 욕설을 잘 안 쓰는. 그냥 남자를. 근데 얼굴 진짜 작으시다. 네. 깜짝 놀랐어요. 얼굴 본인도 작은데? 아니. 저는 여자잖아요. 근데 남순님 진짜 작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여자요. 제가 손이 작은 편이거든요. 저 한번 손 한번 대볼까요? 아니 근데 저보다 앞에 계시잖아요. 게스트 베러치 안에서. 네, 네. 근데 남순님 얼굴 진짜 작으세요. 아 손 한번 대볼까요? 왜요? 아니 제 보기에 저 남자친구 큰 편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오 손이. 오, 아니 손이 제가 작은 편인데. 네. 오 아니 그러네. 네네네.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도 작대. 내도 작대. 아 뭘 내도 작어. 내도 작대. 그럼 저는요. 그 저는 머리카락 내도 크냐 그러면? 근데 맞는 것 같아. 그건 그래요? 저도 네, 뭐 좀 머리가 좀 안 좋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린. 네. 린, 순 이렇게 부르자. 린. 순. 린. 어 존나 오글거리고 또 네. 오바이트 쏠릴 거 같네. 네. 아니 누나라고 아. 누나라고 할게요. 누나라고. 네. 그럼 나이 밝혀주시죠. 전 29살입니다. 그럼 동갑이네요. 동갑인데 누나라고 할게요. 네. 네, 29살입니다. 아무튼 이제 아프리카 이제 8년 차고, 네네. 이제 진짜, 와, 되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저요, 네, 맞아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진짜. 저는 초창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20대 초반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네. 나와 산 지는 좀 얼마나 됐어요? 10년 정도. 10년 정도? 와. 이제 아프리카. 아, 저 대학교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저 대구 출신인데. 네. 이제 고생 같은 건 많이 안 해봤겠네요, 그러면 솔직히. 고생요? 이제 방송을 하면은 일반인 직장에 따지면은 솔직히 뭐 일반 직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방송이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별풍선을 거의 지금처럼 뭐 받는 거는 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너 짚고 넘어가도 돼요? 저는 이제 떠도는 소문에는 그 별풍선 환전액 받은 금액이 금액이 이제 7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제가요? 7억 5천만 원. 여태까지? 아니요. 뭐 이번요? 7억 5천만이라고 하고 아 신상 그만 파라고요? 그 진짜 아니야. 아니 나는 좀 내가 뭐 했지. 네, 당국 때 맞아. 당국 때. 맞아. 언론에 따르면은 2014년에 2014년 상반기에 3억 원대 수익을 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아놓은 돈이 여러분들 7억이면 작년 기준 1등이 7, 8억이에요. 여기 또 랭킹이 있어요 지금. 아니 10억이라고 제가요? 지금 제가 소문으로는 모아놓은 돈이 재산이 10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내가 소문으로는 10억이 넘는데. 아이고. 라보십시오. 제가 무슨. 라보십시오. 초반부터 이거 좀 그렇지만.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떨리는데 이거 오작동 하는 거 아니에요? 야, 14,000명 돌파! 15,000명 돌파! 아니, 오작동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20억 넘는다고요? 아, 내가 알기로는. 초콜릿 좀 주시면 감사하고 생각해봐. 자, 나는 지금 모아놓은. 맞지? 진씨.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좀 있어봐. 왜 이렇게 성격 급해? B형이야? A형이요. A형이요? 네. 아, A형 진짜 싫어하는데. 무슨 형이세요? 무슨 형 좋아해요? O형 좋아합니다. O형? 난 무슨 형 같아? AB형. AB형이요? 왜요? 네? 왜요? 아니, 그냥 뭐. B형이에요. 네. 아, B형이에요? 네. 아, 저도 B형 만나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자, 나는 지금 모아놓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아놓은 돈이 재산이 10억이 넘는다. 예, 아니요. 아니요. 네. 아 진짜 소문으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아따
아까 아니 와. 이거 진짜 기계 정확한 거 맞아? 이게 정확한 거 맞아? 와, 와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나랑 30억 원대. 30억 원대. 30억. 제가 드릴 건 없는데 가진 건 없는데.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충성. 계속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와 감사합니다. 와 또 가린조아님께서 이쁜 이게. 아 감사합니다. 선물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렉 와 채팅 화력 오지네요. 망고님이 18개. 혹시 막 망 그 가린이 팬분들이 약간 좀 극 이게 뭐지 이게 팬심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오 네네네 맞아요 막 맞아. 칼로 막 칼 들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죠? 아니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분에게 자 키표 없으신가요? 아 본방에게 넘어오실 수 있게 키표를 드려야 되는데 조아님께 키표 하나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 때문에 일단 그러면 10억이 일단은 뭐 이게 뭐 장난이니까. 나 근데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때 저번에 내가 겨드랑이 냄새 난다고 막 장난쳤잖아. 그래서 암내녀라고 막 그러더라고. 나 냄새 안 나죠, 맞죠? 그거는 맡아봐야지. 와 이런데 진짜. 아 저거 진짜 냄새 안 나요. 아 맡아볼게. 맡아볼 기회를 내가, 주시겠어요? 아 진짜 저는 진짜로. 아 잠깐만 저는. 아 왜 아니 겨드랑이 냄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 누가 겨드랑이 아니 냄새? 내가 겨드랑이 냄새가 난다고 그때 막 합방 오셨을 때 제가 합방 오셨을 때 저 겨드랑이 냄새 나는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장난쳤잖아요. 근데 채팅창에 다 너무 암내너라고 막 장난 아 대우들한테 뿌렸겠지 지금. 아니 안 뿌렸어요. 저 옷방에서 이렇게 축축 이러고 있었겠지. 아니요. 아 그럼 한번. 지금 나는 냄새는 바디비스트 바디비스트. 아 맡아봐도 돼요? 아 저 허락만 해주신다면 자 감히 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감히 한번 맡아볼게요. If you wanna love. 아왜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알았어. 아, 그럼 이렇게 맡아볼게. 이렇게. 샤프심 없어 여러분. 아 이렇게 맡아볼게 이렇게. 그래. 얘 대면 입 그러니까. 와 진짜 왜 이래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안 나요 여러분들. 아 연기 진짜 못해. 나보다 더 못하는 건데 연기를. 정말 연기를 저보다 더 못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저 겨드랑이에 냄새 안 나요. 안 내라고 하지 마. 아 저 진짜 여자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나은데요. 진짜로? 네. 진짜로? 아 장난이에요. 그럴 리 장난. 없는데. 아 그럴 리 없는데. 장난이에요 장난. 오늘 다른 것보다 겨드랑이 가장 신경 써. 장난입니다. 아 밥도둑. 밥도둑. 아 미안해 장난. 18,000명 와. 아, 18,000명 감사드립니다. 자, 와, 감사합니다. 많이 보신 건가요? 18,000명 많이 보는 거죠. 아, 1월날 나왔으면 우리가 3만 각이었어. 아,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추천 한 번씩만, 12시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추천 한 번씩만 계속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자. 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철구 방송하고 있는데도, 이거 철구가 방송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방송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거지. 선방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튼, 빨리 철구야 방송 좀 끝내줘라. 아무튼, 이거는 좀 이게, 좀 질문 토크를 조금 네.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이제 뭐, 이제 좀 아프리카에 좀 친한 BJ가, 뭐, 친한 BJ나 연예인이 좀 있다면은, 누가 있어? 좀 예로 대표로 들자면? 저 오늘 같이 온 희봉이도 방송하거든요. 희봉님도 있고 이브 언니도 있고 살구님도 신입 BJ. 그다음에 없어요 저는. 아 지금 몇 방에 그 여러분들 아세요 희봉 희봉 씨 아세요 희봉 씨?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희봉 씨 아세요? 그 이쁘고 글래머 그 맞죠? 변희봉 말고 이 새끼들아. 예전에 리얼 돌려. 리얼 돌려. 네. 얼짜. 잠깐 그러면 희봉 씨 잠깐 깜짝 까메오 출연했다 빠져도 됐다. 나를 따라왔다가. 내가 그럼 잠깐만 모시고 올게. 네네. 변희봉 말고. 저도. 변희봉 나. 저 여기 있을까? 안녕하세요. 변희봉입니다. 야, 그럼 잠깐 여기 있어봐요. 변희봉 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그 리얼 10초만 인사하고. 리얼 돌려라고. 10초만 인사하고 딱 가는 걸로. 남순이 얼짱 출신 아니세요? 저요? 네. 얼짱 출신이죠. 그죠? 같은 얼짱 출신. 저 희봉 씨 잠깐만 10초 출연했다가 진짜 예정이 없었는데. 예정이 없었는데. 일로 와봐봐. 흐름 끊기니까 왜냐면은 저희 집이랑 완전 5분 거리에 살거든요. 잠깐 이 친한 친구 자꾸 오셨어요. 혼자 오시기 뻘쭘하다고. 자 일어서 앉아보세요. 신임 역캠입니다 여러분들. 신임 역캠. 이분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자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변희봉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희봉입니다.
자, 앞에 이브하고 친구분 있어요. 나가세요, 이제. 동생이에요. 자, 이브, 아, 자, 희봉씨는, 아프리카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게스트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맞죠? 다음 달에 게스트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들, 다음 달? 이번 주는 게스트가 풀인가요? 그렇죠. 이번 주, 이제 구정이 껴있으니까. 구정이 껴있는데 또 이제 뭐, BJ들 해가지고 시청자 못 뽑으면 약간 또, BJ들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친한 분이 또 누구누구다. 김희부님, 또 그 다음에, 희봉씨랑. 신인 역행주에 살구님이라고 있어요. 아, 살구. 착한, 그 착하고 이쁘고. 여기 나왔었죠. 제가 추천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남편님 방송에 나오는. 아, 근데 잘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 왜? 아니. 도와줄 것 다니면서. 아니, 나 도와줄 의사 있어, 불러주면은. 아, 진짜요? 정말? 같이 그럼 셋이 이렇게. 아, 지금 바로 올걸, 그러면? 오늘은 가린. 네네네. 누나한테 집중을 해야지. 알았어요. 그렇구나. 진짜로? 아, 네네네. 그리고 또 뭐, 친한 미래. 유사일구. 또 아고 씨랑 아고님이랑 친합니다. 저랑 같은 트레저헌터. 아, 트레저헌터. 아, 트레저헌터. 야, 그래 아무튼 이렇게 4명 정도 있다. 네네네네. 그리고 저도 껴주세요. 네네. 저도 껴주세요. 네네. 비록 남순이. 저는 뭐 학고지만. 예. 아, 남순이 최고죠. 막간에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아고 씨 아고님이랑 개인적인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아고라면? 잠깐 짤막하게.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니까. 나 이거 예정이 없어. 제가 전화 요즘에 아직 핸드폰 여기 없죠. 네, 저쪽. 아 그럼 이따 갑시다. 아네 이따 갑시다. 이따. 근데 많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악어가 그 초통용 마인크래프트 하시고. 네, 마인크래프트 하시고 약간 네, 양띵입니다. 그 뭐 켰다 하면은 막 3-4만 명씩 네, 이렇게 네, 봤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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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실제로 봤어요.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실제로 보셨어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죠, 악어 같은. 아 악어? 네네. 악어는 뭐 완전 그냥 동생. 그냥 동생. 네. 연하는 싫어해. 연하는 좀 아 너무 많이 동생이고 아거는 아 그래 돈 많잖아 에이 뭐 돈 많다고 뭐 알겠어요 자 추천 중에 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친해요 아거는 네. 진짜 거의 뭐 한 달에 뭐요 뭐 20번 본 적도 있고 철방 뭐야 철구방 터졌다고 4만 명이 오고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마 돈은 전후가 자 거짓말 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자 아 아니요, 저 추도 안 했어요. 이진님한테 추도 안 했어요. 추적 말씀하세요. 추도 안 했습니다. 자, 가린이 이쁘다. 추천 한번 가린이 이쁘시다. 추천 안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왜 여러분들 렉걸리.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가린이 이쁘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린이 이쁘다. 기회다 태민이 쓰자. 태민 자 기다려, 다 알아서 다 이거 하고 있는 중이야. 자, 왜 안 돼? 이미 썼어? 이거 쓴 거야? 야. 자, 가린님, 여기서 댄스 한 번만. 네네네. 뭐 할까요? 아무거나. 자, 여러분, 추천 받습니다, 댄스. 위글위글 괜찮죠? 위글위글. 바로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토끼송의 원조라고 철박이던들 추천 한 번만 해줘. 제가 토끼송 원조. 추천 한 번만 해줘. 토끼송을 율동으로 만든 원조. 원조, 토끼송의 원조래요. 원조.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자, 이거 제가 이거 준비해놨거든요.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토끼. 아, 그래요? 토끼. 아, 이거 토끼기.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토끼송의 원조. 원조를 이거 아니에요. 메태풍 기관.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철박이 형들. 이거 맞죠?
배신하고 쪼빠져 섹시한 난 토끼예요. 풍무는 가슴 팽팽한 희버 난 토끼예요. 어. 슈퍼모델 1등 몸매야 난 토끼예요. 동화책 속에 난 항상 깜짝이야. 아, 왕고 안 해도 돼. 왕고 안 해도 돼. 아, 왕고 안 해도 돼. 왕고 안 해도 됩니다. 예, 왕고 안 해도 돼요. 어우, 미쳤다. 왕고 안 해도 돼. 와. 직감 부럽다고요? 제 눈. 감사합니다. 제 눈을 사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길 가다가 눈깔 뛰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와. 그러니까 토끼 속의 원조라고. 원조라고 이제 요즘에 이제 다 모든 여자 BJ들이 이제 다 토끼송을 다 한 번씩 거쳐왔잖아요. 네. 내가 먼저 했다. 네. 아, 그런 걸 자부심이 좀. 제가 이 네태풍 아티스트가 저한테 연락이 온 적 있어요. 아, 직접 진짜? 이 노래를 가리기 때문에 유행,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서 녹음하지 않겠냐고. 아, 곰탱이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만 1000명이 넘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인생은 남성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철구야, 고맙다. 고맙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전이 감사드리고, 아, 서브도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제 좀 질문을 이제 좀 가도 되겠죠? 네. 이거 쓰고 있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편하실 대로 하고, 이거는 저는 이제 소속사가 이런 거, 소속사 이런 거 없이 네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가리님은 이제 소속사가 있잖아. 네네네. 가리, 누나는. 트레저한터. 네. 트레저한터 소속사가 있는데, MCN을 전문적으로, 네네네네.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기업 소속이 되어 계신데 네네네. 이제 뭐 소속사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 기업 소속사 장단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 아, 이제 모든 BJ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아, MCN 소속사 있는죠? 아, 일단은 저는 사실 그 유튜브에 집중하는 BJ가 아니라서 저희 회사는 되게 유튜브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소속사가 있으면 일단 유튜브가 잘 되시는 분들은 광고 같은 거 이렇게 받는 거 좋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 관리해 주니까 남수님이 초상권 없이 올린 동영상 같은 거 다 관리해 주고 또 뭐지? 또 뭐 있으면 뭐 연말 뭐 시상식도 하고 저희도 파티도 하고 그래서 뭐 같이 친해질 수 있고 콜라보로 또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고님이랑 뭐 남수님이랑 콜라보하면 남수님 유튜브 어떨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 게 좋죠. 그러니까 일단 수입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나? 아이고, 결론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런 건 없고. 그냥. 그건 유튜브가 잘 돼야지. 아, 유튜브가 잘 돼야지. 네. 나는 이제 방송하면서, 막 소속사 이제 뭐 계약 맺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아, 한 30만 구독자 돌파하면. 그래가지고 약간 슬퍼. 자, 그, 가축비아, 남견, 그 타비제이, 그, 팬 비하하는 사람들 싹 다 쳐내세요, 매니저분들. 얄짤 없이 그냥 강퇴하세요. 새끼들 와가지고 또 분탕치라고 있네, 또. 그냥 싹 다 쳐내요, 그냥, 매니저분들.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싹 다 쳐내세요. 네. 매너 채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일단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막 소속사가 있으니까 이제 허락 맞고 이렇게 뭐 나오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전 아프리카 완전 따로. 아프리카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아, 그 허락 맞고 나오진 않았고. 네네네. 오, 그렇구나. 그런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아예 소속사들이 이렇게 연락을 안 해주지? 저희 회사 제가 말씀드릴까. 바로 될 건데.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트레저헌터. 아무튼 아무튼 뭐 트레저헌터 소속사 이제 다음에 뭐 이제 가린님과 인연이 되어서 가린 누나 인연이 되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진짜 아프리카에 좀 살아있는 또 이제 몸매하면 또 바깥이 아니에요. 그죠? 아, 맞잖아요. 요즘에 몸매 좋은 여자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살아있는 몸매 원탑.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에는 관리를 안 하니까 점점 처지고 너무 안 좋다. 요즘도 안 좋아. 처졌다라는 거는 혹시 여러 가지 엉덩이. 아, 엉덩이만? 네, 엉덩이. 엉덩이만? 가슴 쳤어요. 다 쳤어 이제. 아, 래퍼빠 고마워요. 래프님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쳐져. 운동을 해야 돼. 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운동을 해야 돼. 아, 나는 쳐졌다고 나는 뭐 얘기 안 했어요. 엉덩이만 이렇게 했는데 왜? 왜? 너무 강퇴 심하면 안 돼요. 그냥 너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탑팬 비하만 강퇴해 주시고 다른 건 냅둬 주세요. 왜 가린이 또 멘탈 선배님이시고 멘탈 네네네. 좋으신 분이니까. 그 본인만의 이제 몸매 네. 유지 비결이 있다면? 저요? 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유지 비결이 진짜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춤 있잖아. 댄스 좀 많이 하고. 댄스? 네. 댄스 연습을 해? 저는 방송에서 하는 거 아니고는 뭐 운동을 하는 건 없거든요, 사실. 아, 그냥 타고났다? 아,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 타고나. 결론은 타고났다네. 타고났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냥 이제 또 이런 것도 또 이게 또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이제 본인의 이제, 네. 이제 또 공 약간 좀 그런데, 본인 3 사이즈 정도는 알고 있죠? 응? 3 사이즈. 내가 볼 때 슈퍼모델급 이상의 3 사이즈가 넘을 것 같은데. 34? 34. 좀 인치가 좀. 24? 제가 내, 체중도 알 수 있는데, 체중도 재보실래? 그래. 체중. 체중. 체중 안 재나? 사람. 나, 아, 뭐야! 아, 진짜! 내가, 아니! 내가 팔굽혀펴기 하나 할 수 있으면 돼. 아, 진짜. 아, 저거. 입을 못 닦아? 아니. 팔굽혀펴기 하나 할 수 있으면 돼. 아줘. 앉아 그냥 발 떼고 발 떼고 아 제발 아니 저 48이에요 여러분들 저 어저께 해봤어요 48입니다 몸무게는 꽤 많이 나가 아 남이 이제 기한 됐어 이거 약간 이거 사귄 것 같아 허리 이거 사귄 것 같아 이거 내가 어제 술 먹어서 그런가 이거 아우씨 아 어제 술 드셨구나 아, 미드를 무슨 죄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아무튼, 와, 역시, 살아있는 아프니까. 몸매 관리는 안 한대요,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미드는, 에이, 그런 거 뭐, 롤 하세요? 네, 안 해요. 아니, 할 줄 아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면, 미드, 포지션 미드. 브론즈예요, 실버예요, 골드. 아니, 그런 거 없어, 저는. 브론즈, 골드, 아니, 실버. 레벨 30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야! 뭐. 야, 알았어. 예. 야, 대충, 예. 챌린저. 어? 챌린저. 챌린저라고? 챌린저. 먹고 왔나? 챌린저요. 우왕청심 아까 먹는다 하지 않았어? 진짜. 아니, 근데 먹으면 또 좀 이상한 짓 할까봐. 나 바보 테스트 한번 해볼게. 진짜 약간 머리가 멍청한 것 같은데, 손가락을 약간 짜 진짜 근데 머리가 좋지가 않아요. 제가. 손가락이 짜펴봐요. 페이커 세 손가락 이렇게 짜펴봐요. 페이커. 네. 손가락이 짜펴보고, 손톱을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손톱을 자기 손톱 봐봐. 하나, 둘, 셋. 똑똑하네. 알고 있었구나. 네, 뭐 이런 걸 이거 아세요? 이거 알고 있었구나. 뭐 이런 진행 식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식상합니다. 아니 멍청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진행 식상합니다, 여러분들. 아 참. 진짜. 그럼 네가 진행하세요. 역할 5분만 바꿔볼까? 아니. 나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경시처럼 이렇게 보는 새끼들이 다 있대요. 완전 이게 개빡대가라고. 나 이렇게 볼 줄 알았지. 아 진짜. 미안. 머리가 좋진 않아요. 미안. 예. 아무튼 자 추천지게 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운영장님 BJ 비하 발언했어요. 빡대가리라고 운영장님 보고 계신가요? 빡대가리 그러면 내가 빡대가린이 된다니까 바로 빡대가린이라고 했잖아. 알았어. 제가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은 사람한테 머리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그러면 너네 다 얘는 다 신고해야 돼 저한테 맨날 나한테 맞아, 욕하는데. 맞아. 저 진짜 머리가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좀 해봤어.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는데 여름에는 이제 여름에는 속옷을 안 입고 잔다고 아예 속옷도 뭣도 안 입고 자 맨몸으로 잔다고 이렇게 이게 아니 근데 여자분들 다 공감하실 건데 여자분들 여름에 속옷 입고 자요? 속옷 입고 자요? 아예 속옷도 안 입고 맨몸으로 잔다고. 예. 아니 아예 그냥 올 뭐 나 혼자 있는데 어때? 여름에 더워서 그냥 맨몸으로 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불 이렇게 덮고 자면 건강에도 좋고. 그 올타리에서? 올타리에서 잔 적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나는 팬티 입고 자요? 아니요. 그러니까 올타리에서 잔 적 있잖아. 왜냐면은 여름에는 그렇게 자는 게 좋아. 그게 약간 이게 약간 아침에는 학교 왜 하는 거야? 아침에는 학교. 이제 나도 깨지만 내 분신도 깬단 말이지. 나도 내가 이제 괜찮아. 아침에 뭐 티도 안 나는 아침에 일어서면은 내 분신도 같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일어서는데 그래서 나는 속옷을 안 입어요. 분신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분신 뭐 티도 안 나는 아 내 동생이 써야 되는데 설 나가는데 힘들 수가 있잖아. 아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속옷 안 입고 자요. 그냥 약간 그냥 펑펑하지만 이제 반바지 정도. 저는 근데 정말 아예 안 입고 그냥 뭐 되게 뭐 큰 나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입고 자고. 좋아요. 아 티도 안 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셨나요? 네? 아 저 많이 가끔 들켜. 아, 야외 수영장. 아, 인증하려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들켰어. 들켰어.
아, 그래서 500명 게스트와 아무 일도 없었군요.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500명 게스트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막, 어떻게 해버릴까. 나 하나, 이게 또, 이거 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야, 이따, 일단 성형. 뒤져줬어. 이제 그, 뭐지? 이제 여자 BJ들이 네. 이제 성형 같은 거 많이 하고, 네네네네. 저는 이제 자연인이지만. 네네네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나요? 뭐 해본, 어디 간 것 같아요? 뭐 주사 같은 것도 안 맞았어요? 와, 안 맞았어요. 전 자연인이에요. 코 한 줄 알았어요. 코가 크시길래. 코가 되게 커. 자연인인데, 일단은 이제 좀 가리님 이제 성형설도 이제 막 이제 뭐 나는 일단 뭐 코는 일단 내가 자연. 네, 코는 자연. 정말 자연이고. 저는 여러분 눈을 했어요. 눈을 했는데 앞트임이 안에 못했어요. 앞트임이 안 돼서 눈이 작아서 그 눈이 컴플렉스라서 화장을 좀 약간 좀 이렇게 아이라인을 좀 세게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 좀 길게 그리고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제가 아이디 성형외과 모델이거든요. 아, 모델이야 지금? 네, 거기서 리프팅하고 거기서 아큐 좀 하고 네, 그 정도. 아니 옆에서 보면은 내가 융각에서도 받았어요 최근에. 네. 아, 그건 시술 정도잖아. 네네네. 시술 정도인데 나도 이제 저도 이제 성형에 대해 좀 아는데. 딱 보면은 코 자연에 눈만 한 것 같은 눈만 했어. 눈만 한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우신가요? 아니 그냥 아니 뭐 혹시 나한테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 거 있으면 서로 팩트 폭격 하나씩 나는 진짜 궁금한 거 하나씩만 물어보세요. 정말 500명 게스트 중에 아 이거 띠리디 한번 하자. 우리 띠리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그러면 대충 이거 하면은 이거 걸리면은 내 소문을 들은 게 있거든. 아, 소문을 들은 게 있다. 저 BJ들의 소문을 제가 어쩌다 다 자 이거 그러면 500명 게스트 중에 정말 정말로 좋았던 사람이 아 사랑했다 좀 좋았고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했다? 사랑했다 이 여자는 정말 사랑했고 사귀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눌러보세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자, 봤죠 여러분? 아 사귀었다 아 이거는 거짓말 거짓으로 범행 아니 나 사귀었지 거짓으로 범행 사귀었지 누구랑? 셀리랑. 아. 셀리랑. 아, 이 거짓을 나올 수밖에 없네. 사실이네. 징결. 사실이네. 징결. 자, 알았어요. 자. 징결. 자, 일단, 나 이거 대보세요. 다 늙었네. 이런 채팅 좀, 여러분들. 나 왜? 사실이네. 야. 아, 나 깜빡했다. 깜빡했어. 아. 깜빡했다. 20대 살았다. 왜 떠시는 거야? 아니야. 부들부들. 자, 나는 7년 동안, 8년 동안, BJ랑 썸을 타서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 대시 없다, 많이도 없다. 절대 없다? 없어요. 절대. 없다? 절대. 알았어. 아, 또, 아, 나 미치겠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다, 진짜. 이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 진짜 없어요. 저는, 뭐지? 딱 뭐지 남자 BJ 중에 아는 번호가 아군님이 남순님밖에 없어요 진짜. 아프네. 예 믿든가 말든가. 진짜로 레알.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진짜. 짜증나네 진짜. 레알 마드리드. 아니 뭐 그럴 진짜, 수 있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이 게임기는 BJ들은 게임기는 알지 않아. BJ들은 BJ들끼리 사귀는 거 되게 빨리 퍼져요 BJ계에서는 그지. 솔직히 맞죠. 듣는 소문들이 다 있어. 솔직히 말해서 되게 빨리 틀려. 퍼지는데 그냥 같은 BJ니까 그냥 그냥 둘이 사귀는구나 이러고 마는 거지. 뭐 둘이 사귄다고. 걔네들 우린 이런 거 없잖아. 솔직히 서로 사는 거지.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갑자기 말이 빨라지셨다는 거.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 약 한 40분 경과 흘렀는데 가장 여태 템포가 빠르고 말이 텐션이 올라갔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혀가 많이 길어졌어요. 아, 진짜요? 자, 이쁜이게 고맙습니다. 토마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말이 많아졌어. 자, 이 이쁜 별부서 좀 많이 받았는데, 네. 우리 가린 누나 리액션 앉아서 하는 뭐 리액션 같은 거 있나? 뭐 요런 거 내가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요런 거 해줄 수 있는데 앉아서 하는 리액션 같은 거 없나? 하나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는 거야? 나 앉아서 하는 거 있다면? 앉아서 하는 거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저기 별풍선 558개를 쏘면 제가 하는 리액션 있거든요. 뭔데? 이름이 뭐야? 나를 못 믿어. 자기가 자꾸 칠라 그래. 자기? 미안합니다. 이거. 이건데. 아, 이거요? 오 오빠가 터져야지 할 수 있는. 오빠. 많이 터졌다. 아니, 오 오빠. 많이 터졌으니까. 나 진짜 이거를 보고 와야 된다.
오빠 되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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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없냐? 야. 아, 리에시 하나 봤습니다. 래프 형이 배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망구 형이 감사드립니다, 역시. 야, 장난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아직도. 그니까, 우리 후배들이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저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이렇게 많이 좀 보고 있을 거야. 나도 네. 후배고. 이제 역해 이제 8년 동안 이제. 네, 네. 아, 오빠 고맙습니다. 별풍선 받는 비결이 노하우가 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여기까지 8년 동안 할 수 있는 아, 뭐 노하우가 그렇죠. 있다. 뭐 알려주고 싶은 거 있다. 아. 요것만은 꼭 이렇게 해라. 아. 뭐 노하우 있다면 하나 좀 말해주신다. 아, 그. 노하우는 없고 어. 여러분들 그 정말 성실 아, 남순님 정말 성실하시잖아요. 성실하면 언젠가는 시청자들이 알아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방송이 안 된다고 아 오늘 진짜 방송이 안 됐어. 어. 나 좀 나 이때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 이때도 열심히 했어.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어. 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되든 안 되든 뭐 언젠가 되든 뭐 어. 그리고 자기 자신감이 좀 많은 있잖아. 나는 이때 동안 남순님 노래잖아요. 이때 동안. 난 잘 됐으니까 좀 안 돼도 잘 될 거야 이렇게. 아, 어. 이런 거. 그럼 꾸준히 해라. 네, 꾸준히 어. 하는 법밖에 없어. 어. 예뻐서 잘 되고 뭐 잘생겨서 어. 잘 되고 말을 잘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정말 빙상인간이야. 아, 뭐 말 잘하고 예쁘고 뭐 다 잘하는데 오. 방송 안 하면 어떻게 안 그래요? 그지 그지. 네. 맞아. 나 저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후배분들 들으십시오. 예? 감히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내 입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해보시고. 새겨 들어라. 예? 그 다음에 새겨 들어라. 예, 저 알아서 저를 전화 잘할게요. 너나 잘하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깜짝 놀랐어요. 또 거기 봤다고? 나 뭐 자꾸 어디 봐, 얘들아? 오, 아 허벅지. 어깨와 허벅지를 본다. 왜 이러서 그래, 왜 이러서? 허벅지는 왜? 아니 남자 이렇게 다리가 좀 어. 튼실하면 좋잖아. 그렇지. 허벅지가 있어야 힘이 또 있으니까, 그지? 엉덩이도 좋은데 엉덩이. 엉덩이 힙. 엉덩이 힙 남자. 아 약간 그 약간 어 키가 약간 김우빈 같은 스타일. 키도 크고 어깨도 높고 약간 얼굴이 공유 아 공유 좋죠 공유 다 좋아하자 공유는 어 근데 공유는 본인 정의로 본인 좋아요 정의로 아, 정의로 뭘 쳐다봐 아나 어, 토크를 어, 아, 나 토크, 어, 와 되게 웃긴다 이제 아 토크를 이제 너 정의로 만나기 바로 정의로 아 이제 그 뭐지 이제 만 남자친구랑 이제 화가 났어. 그 본인만의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 어, 나 화나게 안 하는데. 화나게. 아, 막 화나는 거 있으면은 어. 화가 났어. 화가 났으면 풀어주는 뭐 3종 애교 세트 뭐 있나? 나 오빠 나 귀신 꿈꿨도 이런 거 한번 보여 주면 안 되나? 뭐 시청자들 앞에서. 이런 거 잘 못 하나? 털털한 성격이.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어. 오빠 나 귀신 꿈꿔서 그런 거는 하지 않지 않나? 우리. 아니, 정말? 그러지 않나요? 와, 뭐, 나 떨떡똥 쌌어. 어, 알았어. 나 약간 요런 거. 어, 요런 거. 얘가 3대 여신? 야, 이 초딩 같은 새끼야. 미안해. 이 새끼야. 미안해. 내가 어제 3대 여신 했어. 아, 내 입을 했구나. 어. 네. 뭐 하면 돼요? 자, 이 뭐지? 하나, 뭐지? 부금이. 아, 입술이 지금 짜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TV의 정의로. 아프리카 TV의 정의로 맞죠? 아, 요걸 해야 되겠다. 토끼로 가야 되겠다. 토끼로 가야 되겠다. 하면 돼요? 어. 그래, 나 왕년에 잘 나갔어. 맞아. 아, 왕년에는 지금 진짜. 지금 안 잘 나가. 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 왕년에 잘 나갔어. 어,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남순님 한 아, 50명 이렇게 볼 때. 맞아? 맞아? 남순 50명 볼 때, 100명 못 볼 때, 그때. 그거 해주세요. 나 화가 났어. 남자친구한테. 어, 한번 화면 보고. 나 뭐 그, 나 뭐. 나 기술 아, 지금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3종 세트 한 번, 풀어줘, 한 번. 지금은 탑이신데. 세 번 정도만. 내 시작. 연보고. 오빠, 내 꿈꿨도? 기술 꿈꿨도? 자, 한 번. 그 다음, 뭐, 설사똥? 어, 아니, 그냥 기술 꿈꿨도 하는 거지, 또. 아, 그래? 또 기술 꿈꿨어요? 어, 그냥 세 번 하는 거지. 아, 오빠, 내 꿈꿨도? 기술 꿈꿨도? 오빠, 내 꿈꿨어? 기술 꿈꿨어? 아, 나보다 오빠가 없어. 반응이. 미안합니다, 여러분. 니네 반응이 왜 그래? 근데 이런 거 안 해요. 해요. 귀신 꿈꿨어, 이런 거. 아, 근데 우리 방은 약간 이런 거에 약간. 아, 되게 좋아요. 아니, 안 좋아. 아, 그치, 안 좋아. 그치, 약간 문화 추격 느낌이라. 아, 이런 거 괜찮다. 약간 화났을 때. 누가 오빠야? 화났을 때. 미안하다. 화났을 때. 오빠, 네. 자, 이런 건 괜찮겠다. 화가 났어. 오빠, 내 가슴 만질래?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빠 내 가슴 만질래?
쓰레기 새끼들. 아, 네. 쓰레기야, 쓰레기야. 아유, 진짜, 아유. 아무튼, 이런 걸로 풀어주면 단반에 풀어질 수 있지. 저도 대답을 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일단 밥, 여기 오면서 밥도 안 먹고 왔겠지. 아, 뭐,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네, 초밥. 아, 그렇구나. 배고프네.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토크를 많이 했어요. 이제 토크를 거의 뭐, 지금 한 시간째 빼고 있는데, 한 30분 말로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토크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 하다 봤는데, 일단은 그 뭐냐. 뭐 저한테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다는데 선물 아, 네, 맞아요. 좀 제가 애장품이랑 일본에서 이거 아 할게요. 아직 한 시간밖에 안 지났어 얘들아. 제가 도저히 못 읽겠어요. 일리규미 감사합니다. 제가 도저히 못 읽겠어서 남순님 이거 오늘 좀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전신망자 이걸 나보고 입으라고? 영정 아니야? 나 정지야 나 정지당하라는 거야? 정지당하라는 거 아니 입을 일이 없더라고. 어? 입을 일 재미로 보는데 입을 일 없더라고. 이거를 내가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이거 뭐 어디 거 입어야 되지 않나? 이거 근데 이쪽 이쪽으로 와 자꾸 왜 하면 나가. 이거 혹시나 이거 나와가지고 이거. 그럼 본인이 한번 입어볼래 거기 위에다가? 아 여기 위에다가 한번. 아 여기서 한번 입어봐줘요. 아 뭐 어떻게 입어 이거를? 아 한번 입어봐. 여기 위에다가 입으면 되잖아. 아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어떻게 입는 거야 근데? 조금만 타이트하게 갈게요. 방수 약간 좀 타이트하게. 나도 입는 법을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아, 맞잖아, 그지? 다리를 여기 넣고, 이렇게 해서. 입을... 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여기다 입으라고. 누나, 이거 입어도 돼요, 여러분? 아, 막스 뭐 어때, 막스? 아니, 내가 선물인데, 내가. 아니, 괜찮아, 나. 입으시고 뭐. 뭔데? 몰라, 나는 입는 법을 몰라. 누나, 이거 입어봐, 한번. 한번 입어봐. 아니, 이거 다리 넣고. 넣어봐봐. 아, 자꾸! 아, 알려줘봐봐. 아, 내가 입으면 19금이야, 왜 이래, 진짜. 아니, 위에다 입는 거 상관없어요. 아, 영정 당할 수도 있어, 진짜로. 아니, 이게 왜?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입었는데, 나 모르는데, 만약에 중심 부위가 만약에. 아, 누나, 괜찮아. 아, 누나 괜찮아. 아, 입어봐요, 오빠. 안에다가. 아니, 오빠 왜 그러세요? 나 입을게. 입고 올게. 누나 입는 거 보여주면. 오빠 입어. 아니, 여기서 입을 수도 없어, 근데. 그럼 저기서 입고 와. 어? 아, 거기서 입으면 나 보이잖아. 안 보여, 여기서는. 아니야, 이거는. 이거 아니야. 영정이. 알았어, 고집. 아빠 영정이야. 알았어, 고집 안 부릴게. 이거 왜 그래? 고집 안 부릴게. 이모 좀 하지 마요. 채팅창 확, 진짜. 똥고집, 똥고집. 맞아. 아, 내가 고집이 좀 세. 아니, 이걸 입으려면은, 잘 모르겠어. 시청자. 알았어, 미안합니다. 절대 입지 않겠어. 알겠어,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오늘 우리가 토크 좀 많이 했으니까. 네네. 이제, 누나가 이제 의상 같은 거, 또 네네네. 폴라로이드 이거, 또 뭐, 애장품. 네네네네네. 애장품도 있잖아. 아, 맞다, 애장품. 자, 오늘 남순님 방, 저 시청자분들 중에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셔서, 제가 애장품, 여자분 거랑 남자분 거는 두 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 고마님이 혹시 열애팬인가요? 네? 고마님?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두 개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아. 네. 이게. 여자분 거도 제가, 네, 즐겨 사용하는 거고, 남자분 거는 제가 뭐예요? 좋아하는 거. 이게 뭐야? 향수예요. 네. 남자 향수도 제가 좋아하는 남자 향수? 네네. 오. 이거는 방송 끝나고, 이걸, 방송 끝나고가 아니라 이따가 제가 이거, 바로 이게 드리는 그, 있을 거예요. 아, 네. 이거 향수 또, 저 폴라로이드는 뭐예요? 네네. 아니, 이거 또 혹시나 저희 이게 방송 하시는 거 재밌게 보시는 분들 저희 사진 같은 거 좋아하실까 싶어서 찍어서. 아, 바로. 그럼 지금 한번 찍을까? 빨리. 이렇게 찍어. 어떻게 찍어? 나 안 찍어봤어. 모르겠어. 그냥 이게 찍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찍어? 이거 누르면 돼. 이거. 하나, 둘, 그냥 누르면 돼? 아, 이거 여기를 보고 여기 이렇게 좀 찍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찍어서. 아, 필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필름이 다 됐다. 어머, 어떡해. 필름을 안 가져왔다. 대박. 아, 진짜로. 어머, 죄송해요. 다시 한번 찍으면 되나? 아니, 필름이 다 된 거야. 하나, 한번 아, 다시. 아니, 오류 났을 수 있잖아. 어, 나 하나, 귀까지 빨개졌네. 둘, 셋. 아니, 진짜 나 귀까지 빨개졌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빡대가림. 진짜. 안 가져왔네. 필름이 없네, 필름이. 이게 원래 20장인데. 제가 아, 진짜? 찍었나 봐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가인이 의상을 네네네네. 좀 이제 좀 준비를 해오셨으니까 의상 한번 좀 이게 갈아입고 패스 한번 더 보고 다음 컨텐츠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자 우리 추천 지금 찾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한 시간 토크 정도 뺐는데 너무 미안해요 자 추천 즐겨 찾기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모바일 분들 업버튼 PC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그래?
텐션이 올라가 있는 거야? 텐션 낮춰? 언제는 텐션 좀 올리라면서, 어? 텐션, 아, 그래? 알았어. 아니, 나 약간 좀 타이트하게 좀 하고 싶어서, 그지? 응. 어. 언제든 텐션 내려가면 텐션 좀 올리라 그러고, 언제든 또 텐션 올리면 텐션 내리라 그러고. 어느 장단이야, 너네는. 자. 남순아, 오늘은 실물 게임 안 보여주냐? 어, 아, 물어볼게. 어, 물어볼게. 자, 의상 체인지하러 갔어요. 자, 말라 한번 보내고, 자, 추천 즐겨 찾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몇 시간 됐냐고? 지금 한 방송한 지 한 시간 정도? 어, 그리고 라팡어 10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라팡 10시까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10시까지. 어, 장비 이런 거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남자 향수 이름? 저는 불가리 퓨어 옴무. 뿔루 옴무인가? 퓨어 옴무. 이게 불가리에서 처음 나온 향수 이런 거 쓰고요. 이거는 뭐 이따가 이제 애정품 드릴게요. 네. 뭐, 나 말고? 뭐, 너꺼 말고? 이거? 몰라, 나 이거 오픈 안 했어. 오픈 안 했는데 이거를 내가, 오픈해? 지금? 아, 지금 오픈하라, 지금 오픈하라는 거? 까라면 까. 그냥 이대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래서 궁금하고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대로 줄게. 이대로 줄게. 이대로 줄 테니까, 이대로 줄게. 자, 추천이나 다운마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나갔어? 목표왕청 나갔어, 왜? 잠깐만. 목표왕청 나갔네? 왜 나갔어, 얘, 갑자기? 자. 배고프다 했다고? 밥 먹고 왔다 그러는데? 어? 케이트 고맙습니다. 아, 자러 갔어? 어. 아. 소통 안 되니까 황청이 찾냐? 어. 아, 그 뭐지? 그 아무튼 어제 수목방 재밌게 아침까지 봤다고 재밌게 봤다고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따 좀 약간 좀 많이 그 술 먹고 약간 좀 그런데 오늘 어쨌든 정신 똑띠 차리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셔주세요. 네. 자, 추천 따보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 화력 올리는 거는 알아서 해. 너희들 지금 주머니에 손 빼.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니까 그러지. 저 뭔가 기분 좀 약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밖에 상황이. 한 갖다 붙고 뭔 왜 그런지 얘기해 볼까? Venus, brave sound, drop that shadow.
박수 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 오세요. 야, 예술이네. 말 그대로 예술이네요. 말 그대로. 래프 형님 고맙습니다. 100점. 아우, 감사합니다. 와, 망고 형님 감사드리고, 영어띠 형님 1, 2, 3, 4님 감사합니다. 자, 일단, 와, 감사합니다. 야, 진짜,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와. 엉뽕 아니에요. 와, 대단합니다. 엉뽕. 진짜. 엉뽕 있는지 아니, 이거 쫄바지, 쫄바지.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숨 좀 보여. 시작했어. 세 번, 신호. 입냄새. 네. 예스. 힘들어. 좋아요. 자. 자, 일단은, 자, 일단, 아무튼 춤도 봤고, 기분 안 좋은지 그건 구라였고요, 여러분들. 놀랬죠? 예. 네. 자, 자, 일단은 이제 원래 게스트가 나오면은 내가 이제 원래 배려 같은 걸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냥 컨텐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네네네. 막 밀어붙이는데, 오늘은 그냥 배려를 좀 해줄게요. 네네네. 배려를 좀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다리 타기로 한번 고를게요. 네. 첫 번째는 사다리 타기로 하나 골라가지고, 세 개를 해가지고, 자, 세 개를 해가지고, 1번, 2번. 자, 종이, 숫자, 종이, 풍선, 풍선. 남자향수 이름 말해도 돼요? 남자향수 이름 말해도 되냐고? 불가리. 불가리, 아, 불가리. 불가리. 불가리 블루입니다, 여러분. 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이게 뭐야? 종이 풍선이 뭐예요? 안 돼. 자, 안 돼. 이렇게. 종이 풍선 안 돼. 안 돼? 몇 번 고르시겠어요? 원래 이거는 내가 알아서 컨텐츠를 하는데 배려를 해주는 거야. 번호 고를 수 있도록. 2번? 뒤로 돌아주세요. 배려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추천 중에 저기 하고 싶다 드리겠습니다. 추천. 자, 2번이죠? 2번. 자, 바꿀 기회 한번 드릴게요. 패스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실래요? 그냥 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후회 없으시죠? 고! 고! 자, 뒤로! 뭐야! 쓰세요! 풍선이 뭐야? 풍선, 아, 풍선. 풍선, 풍선. 설마. 풍선. 설마. 이제 알겠다. 아. 자, 그야말로, 풍선 터트기라는 풍선 터트기라는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죠. 절대 사심 없고 게임입니다. 게임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 터트리기. 자, 풍선 터트리기는 대충 룰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서로 안아 가지고 풍선을 이제 1분 안에 1분 안 망구행 님. 아, 좀 공주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아님 감사합니다. 자, 풍선 터뜨리기 빠르게 좀 진행하게. 풍선 터뜨리기는 30초에 1분에 15개를 터뜨릴 수 있냐 없냐. 만약에 둘 다 벌칙이면 시청자 원하는 벌칙 하나 걸 15개가 다 가능해요? 이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아, 있지. 아, 진짜로? 여기 앉아 계세요. 아, 진짜 이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조한님께서 새빨개. 큰일 났네. 아니, 나는 아까 여기 옷가람인데 풍선이 많더라고. 그래서 풍선 난 안 걸리려고 2번을 했는데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시뻘게 폭도. 15개가 성공하신 분. 아, 우리 뽀꾸빠가 이쁘니? 감사합니다. 우리 뽀꾸빠 고맙습니다. 하나만 해요. 성공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여자 향수는 좀 달달한 향으로 했어요. 이름이 이게 그 제가 원래 좋아하던 향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사면 약간 달달한 향이에요. 뭐라 해야 되지? 달달하고 막 꽃향기 나는 그런. 힘든 하느라고 저희 방송 했는데 아니에요. 대충 이 정도만 넣을게요. 자. 자, 방송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볼게요. 자, 1분에. 남자는 불가리 블루예요. 정확히 1분에, 이거 선물이 할게요. 뭐예요, 그러면? 선물? 성공하면 백화점 10만원 드릴게요. 저한테요? 예. 네. 그걸로 뭐 하면은. 어디 건데요? 아, 신세계. 왜요?
어, 선고하면 10만원. 네. 어,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로 틴트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지인분도 써도 되고, 뭐 돈 많으시겠지만. 아니, 뭐 돈 많은 게 아니라, 어, 저 백화점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아, 백화점 갈 일이 없어가지고? 네, 신세가 갈 일이 어, 없어가지고. 예. 그래도 돈은 미혹이 안 생기네. 좀 더 써보세요, 남순님. 아 그럼 남캠 원탑 아니십니까? 아 근데 그 룰이 조금만 더 써보세요. 남캠이요? 저 잡캠인데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잡캠 원탑 어. 아니세요. 어. 조금만 더 써보세요. 여기서 한번 잡캠하고 남캠하고 현금 원하네. 잡캠하고 남캠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도 아니. 많다. 하나만 해줘. 그거 내가 준다. 래퍼빠가. 아니 그러니까 자켓하고 남캠하고 차이가 뭐라서 할까요? 하나도 많다요. 하나만 키우 키우 그거 내가 준다. 키우 키우 키우. 아 형님 아니 저 방송 봐주세요 좀. 아, 알았어 그러면은 현금 5만원 상품권 5만원. 아 어 오케이. 이걸로 쇼부 갑시다. 아 나 뭐 벌칙 아니에요 벌칙. 아 오케이 콜. 아이씨. 아 근데 15개 이거 힘들어 이거. 아니 할 뭐 해야죠 뭐. 15개 어떻게 해 이걸. 아 어 알았어요. 그럼 13개로 갈게요. 13개. 됐죠? 합시다, 10개. 안돼 13개. 13개 성공한 사람 있나? 아 그럼 한번 해봐. 방송 양심을 걸고 성공한 사람. 내가 옛날에 이거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현금 10만원 받으면 여러분 풍선 불기 존내 귀찮아서 제가 에? 내가 20만원 써. 아 형님 래프 형님 저 아 주세요 진짜 방송 좀 진짜 형님 제가 사심 있어서 이럽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예? 네, 오빠 안 할게. 래퍼보다 안 할게. 아니에요 진짜 형님. 안 할게. 다 안 할게. 다 안 할게. 예. 나 누 아 가지 가. 아 나 안 할게. 나 안 할게. 웃겼지 않아? 어 갑니다. 너무... 자 이제 여러분 시작하러 죄송해요. 15개 갑니다. 자 1분대로 할게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요. 싫은데. 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 방송이니까. 자 간다. 아! 엄마야. 아! 엄마야.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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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야. 나 아프진 않아. 아프진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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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남수처럼. 아! 자, 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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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몇 개, 몇 개, 아우, 귀여워.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아, 씨! 아, 씨! 아, 잡아, 잡아. 아, 아! 아, 빨리! 아, 나 아, 아!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아무 없는데. 빨리. 아, 보지 마. 보지 마.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어, 뭐야, 빨리. 빨리 봐야 돼요. 아, 뭐야. 빨리. 빨리. 몇 개 하죠? 4, 5, 7초. 7초. 엄마! 어, 잡아. 빨리. 아,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아, 안 죽어. 아, 끝났어. 몇 개요, 몇 개? 진짜. 아홉 개밖에 안 됐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좀 아쉽게도. 와, 대박이다, 진짜. 아쉽게도 탈락이네요. 와, 아, 아쉽게도 탈락이에요. 와. 아쉽게도 탈락이네요. 와. 아, 자, 이제 앉으세요. 아쉽게도 탈락하셨네요. 와. 자. 아파. 와, 이거를.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제 벗으세요, 그거. 어, 벗고 오세요. 네. 여기서 벗으세요. 저 안 볼 테니까. 아, 야, 뭐 콘텐츠로 숨고 그래. 아,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와, 네. 대박. 네, 아무튼 뭐. 벌칙은 받아야 되겠죠? 예, 네, 벌칙. 자. 대박. 입술 걸렸으면 나 아마 칼부림 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자. 자. 부담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지루하지만. 와. 자,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어. 와. 뭐가 부럽다는 거야 지금?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레이가. 자 사랑의 세레나데라 사랑의 세레나데 다음 콘텐츠를 할 건데 너무 초췌해졌죠. 사랑의 세레나데를 할 건데 이거 솔직히 이거 일어와봐 누나. 네, 네. 일어와봐. 네? 일어와봐 누나. 이거까지 걸자. 뭐야? 이거 사면 되잖아 이거. 어? 아 백화점 감사드립니다. 이걸 뭘 물 마시고 갑시다. 오케이. 키우. 이거까지 애자품 걸자. 아 나 물 좀 마실게. 이거까지. 오케이? 아 이거? 아, 이거까지 괜찮아? 오케이, 콜 한 대 받겠습니다. 자, 물 좀 마시고 가세요. 이거 그냥 그 쇼핑몰에서 산 게 아니라, 이거는 속옷 전문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매장 가서 산, 에블린에서.
크리스마스 한정 특별판으로 나온. 자, 자 여기 뒤에다 놓을게요. 남자 향수, 여자 향수. 뭐 어디 앉아? 어 앉아. 자, 자 애장품, 애장품, 애장품 걸, 어 애장품. 어 신나올라 그래. 어, 망사 스타키, 망사 스타키. 놀래가지고. 망사 스타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남자 향수. 어, 남녀 향수. 남녀 향수. 어, 나, 남녀 향수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방사 스타키. 자, 순 좀 돌리세요, 순 좀. 어, 나 순 좀 돌려. 자, 아무튼, 그, 박가리님 시청, 어, 에, 어, 시청자분들이, 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네요. 아 목소리 너무 크지 않았어요? 어? 소리 너무 지났다. 드그말 기세인데 지금. 아 스타킹이 안 되는구나. 진짜 페리페라. 자 번호는 여러분들 번호 적어드릴게요. 070-7678 6466. 자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세라야대란 뭐냐? 어, 사랑의 세라데. 어,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우리, 어, 좋아하는 노래. 저요? 어, 어, 좋아하는 노래. 어, 뭐, 발라드. 발라드 뭐, 어떤 거? 뭐, 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 같이? 같이? 어. 대낮 아니면 이런 거 하자, 우리. 아, 대낮 아니면? 그건 이따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남과요. 아, 내가? 저 노래 해요, 그러면? 지금? 어, 지금 노래? 인용 아, 잠, 전화하지 마봐, 잠깐만. 잠깐만, 전화하지 마보세요. 와, 너무 힘들다, 진짜. 와, 풍선 진짜 힘들다. 평소에 본인이 얼마나 이렇게 방송, 어, 이게. 편하겠다고? 장난이고, 어. 난 춤추잖아, 그래도. 어, 그, 농담이죠. 네. 농담이죠. 남가요. 남가요, 남가요. 아, 목이 상해가지고. 남가요. 아,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는 보여주려 했지, 시청자들한테 세레나데랑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나한테? 어. 우리 한 곡씩 부르자. 그래. 어, 뭐, 남자한테 듣고 싶은 거. 남자한테 듣고 싶은 거? 어, 뭐지? 내겐 사치, 그 있잖아. 내겐 아, 그대란 사치? 네, 그대 어, 오케이. 그거, 어. 들을 수 있나요, 저도? 어, 어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네. 뭐, 오른쪽, 왼쪽 그 나눠져 있거든요. 라이트, 오, 라이트, 오른쪽, 어, 레프트, 왼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자, 추천 중에 저기 해보십니다. 아직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게임 되는 거예요. 세 마이크 테스트 잘 부른 노래 불러달라고 하세요. 잘 부른 노래? 아 저 이거 할게요. 그럼 잘 부른 노래. 그래. 아 이제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망칠 수 없으니까. 와 이거 되게 좋다. 에고 좋죠.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뭐 알려달라면 근데 이거 뭐 어떻게 다 사랑이 세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 너의 눈빛 감정 있어 지나간 사랑을 느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다 잊을 수 있는 거니 힘겨워하는 걸 난 몰랐어 너의 예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너의 마음은 그냥 기대면 안 되니 보내줘야 해 너의 모든 걸 사랑하고 싶었어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 원너브도 개밥으로 부르는데 네. 제가 이제 목이 안 좋아서 딱 봐도 안 좋잖아요. 자 노래 한 곡 뽑아 주시죠.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어, 좋아하는 노래? 저 노래 진짜 못 부르는. 어 나는 어 가라니 누나가 부른 건 다 좋아. 뭐 부르지? 응 다 좋아. 아무거나 다 좋아. 진짜. 어 뭐 리 뭐 가수 린 뭐 거미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거미. 어 거미. 여자들의 이제 애창곡 18번 곡이죠. 거미. 나 아파 할게 아파. 아파? 투애니원. 투애니원 아파?
어, 아파 나. 아, 어디가 아파요? 아유, 아. 자, 갑니다. 자, 추천 지게 찾기 매너 채팅 꼭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이는 거야? 응, 보일 거야. 자, 과연 노래를 평소에 많이 부르시나요, 방송에서? 어, 들어볼게요. 내가 준 신발을 신고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내가 준 향수 뿌리고 그녀를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 또 다시 하겠죠. 오, 잘해요. 아, 진짜 잘해요. 우린 이미 늦었나 봐요. 우리 사랑 끝난 건가요? 아무 말이라도 좀 내게 해줘요. 오, 오, 오.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되돌릴 순 없는 건가요? 오늘 밤 나만이 변했니? 네 마음속에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니 난 널 생각하면 너무 아파 아파 아파. 어, 야, 오, 야 노래, 어 노래 꽤 잘하네요. 아 트로트 할 거야. 어? 아유 트로트에 나 나이 먹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맞아. 현숙장부. 아니 근데 아니 노래를 이렇게 평소에 많이 불러요? 아, 노래... 여러분들 그 혹시 가리님이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거 처음 알았다. 얼레프님은 나 감사합니다. 8년 동안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 발표서 주는 것 같은데, 그죠? 안돼요. 어, 아 이렇게 노래를 좀 잘할지 몰랐어요, 그죠? 아, 정말요? 어, 야 슬로우 1,2,3 쇼, 아 쇼구나. 아 감사합니다. 1,2,3,4,5님 아까부터 저분 이렇게 막 주신 500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아, 감사드려요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이렇게 웃기는 분이냐고? 자 일단 이어폰 빼시고 네. 이어폰 듣고 듣죠. 자 사랑의 사랑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알았죠 여러분들? 그냥 가리님 어 마음에 든다 어 마음에 들면 노래 듣고 딱 이사 뭐 고를 필요도 없어. 고를 필요도 없고 마 얘 그냥 딱 남자 좋다 여자가 전화 왔는데 여 남자든 여자든 뭐 향 주면 돼요. 얘 좋다 딱 3명만 뽑아주면 돼. 빠르게 얘 딱 들었을 때 딱 좋다. 오케이. 어 그냥 뽑아주면 됩니다. 아니, 좋다면 오 이렇게. 어 좋다면 오 바로 그냥 뭐 바로 할게요. 그 짧게 할 거니까 바로 뭐 선착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누구 후보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투표 뭐 대결 붙이지 않을 네, 거예요. 알겠어요. 자 바로 받을게요. 네. 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 자 안녕하십니까. 어 통화된 거예요? 어 자 일단은 바로 그냥 하이라이트 네네. 하이라이트만 부르면 돼요. 하이라이트 오케이? 저 그거 브라운 아이즈 소울 그런 거 설명하지 마 나에게. 아 오케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슛 하면은 자기소개 네네. 나이 사는 곳만 얘기해주고 슛 하면 바로 하면 돼. 자 네네. 자 자기소개. 네 저는 17살이고요 부산에 어. 사는 김민성입니다. 오케이 슛. 어 슛 해주세요. 슛 슛. 늘 내 곁에만 그렇게 있어줘요 처음 같지 않아. 어, 잘 들었다. 다음. 어, 좋아요. 그럼 빠른 진행 좋아요. 자, 받았어요. 딱 들으면 느낌이 좋아요. 자기소개. 네, 여보세요. 자기소개. 사는 곳 나이만 바로 하고 바로. 바로. 네, 27살이에요. 어. 아이고. 자, 슛. 슛. 아이고. 자, 다음. 자, 빠드 느려. 자, 느리면 꺼지세요. 자, 자기소개. B. 안녕 타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슛. 하이라이트만. 다시 내가 돌아와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고 있는데. 자 꺼지고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자 어 좀 야 냉정하네. 어 자 세 개나 줘야 되는데. 자, 아 진짜 세 개 줘야 돼요? 어 세 개 줘야지. 아, 자 어 자 자 자 슛 그냥 슛 자기 소개하지 마 슛. 우리 연애할까 나 오랫동안. 솔로여서 그러니까 네가 솔로야. 자 다음. 자 슛. 네, 슛. 그냥 자기소개하지마. 슛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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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아. 제일 좋아. 휘파람 돼요? 가능해요? 들어보죠. 내 전부를 다가져간 그 남자 한때는 내가 이제 오케이? 혹시 통과. 네가 다시 오.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절대 못해. 1등! 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5살 워큰 동탄에 뭐요? 동탄에 살아요. 동탄. 자, 네네. 이분, 자, 알겠습니다. 이분한테 뭐 드릴 겁니까? 자, 이 음질 왜 이래? 자, 망사스타 키 남자 향수. 어떤 거? 여자 향수. 셋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여자 향수. 여자 향수 당첨되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제가 문자 남겨드릴 테니까 자, 주소 남자 받을게요. 향수가 더 비쌉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자, 슛. 바로 슛. 슛. 네, 24살. 아니야, 자기소개하지 마. 슛. You don't need to cry. 냉정하네. 자, 슛. 여보세요? 야, 슛. 여보세요도 하지 마. 슛. 이제야. 다시 해주세요. 기회 드립니까? 네네네.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했는데 제가 자 죽도록 사랑만 해. 선물이 제가 폴라로이드에서 좀 줬을 건데 그러니까 자 받았습니다. 슛 싶다 말해도 징그러운 너 서운하고 속상해 미워 귀다가도 싱거운 이 한마디에 여자분 제가 망사졌다 김 드릴게요. 남자분들 아, 자 잠 저 여성분 망사스키 저 여성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몇 살? 저 의정부 사는 19살. 어머. 야, 망사 스타킹 성인 되면 입으세요? 네? 망사 스타킹 너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받을 거야 말래? 신던 거 괜찮아요. 안 받을 거야? 아 진짜? 그 받고 오빠한테 주면 안 되냐? 언니가 생각해서 주는 건데. 응? 아 언니 저거 신던 거 주는 거예요? 조용해. 자 들어가. 자 다음 슛. 네. 아 가림이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자 바로 갈게요. 자 슛.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망사 스타킹. 신을 것 같아. 이제 끊었어. 끊었어? 잠깐만. 잠깐만요. 번호를 일단 제가 받을게요. 4312. 오케이. 망사. 오케이.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전화 끊었는데 이분은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향수 하나 남았네요. 자, 슛! 슛!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런 여자 못 만난다, 너는. 자, 슛! 슛! 아, 나 기통 떨어지겠네. 자, 다음. 나에게 놓친 한 사람. 빨리 합시다, 빨리. 아, 진짜 비싼 거야. 자, 슛! 향수. 남자 향수 비싼 거래, 얘들아. 네. 자, 슛! You don't have to cry. 노래 잘하는데. 자, 일단 여자들 땐 다 틀린가 봐요. 자, 슛! 사랑인걸. 지워봐도 사랑. 제발. 지워버리고 싶다. 자, 슛!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랑 잠깐만.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잘하시네요, 맞죠?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말이야. 미안해요. 그래도 이번한테 드릴까요? 앞에는 좀 잘하셨는데.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울 사는 27살. 서울 사는 27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번호 받아놨고 세 곡만 더 들어보고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 없으면 이분 드립시다. 오케이? 네네네.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여성 남성분 일단 후보로 됐어요. 알겠죠? 네. 네. 자 세 분만 세 곡만 더 들어보고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 없으면은 바로 이분한테 드릴게요.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슛.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다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며. 자, 기다리지 말고. 자, 슛! 바로 슛!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트로트인 줄 알았다. 띠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네. 나 저 푸른 초원이. 나 이거 하는 줄 알았어. 자, 슛!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람 그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아까도 나왔는데 진짜 좋은데? 편하실 대로 하세요 네 자, 이분한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아까 그분한테 드릴까, 이분한테 드릴까요? 둘 중에 전해주세요. 7766 아니면은 7551, 이분. 이분. 이분으로? 네, 네. 거의 영혼도 없고 그냥 막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7551님. 자, 남자 향수,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강원도 원주사는 28살이에요. 어디, 뭐라고요? 방송 소리 좀 꺼봐. 오빠야 주자고? 강원도 원주사는 28살이요. 강원도 원주사는 28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로 연락 드릴 테니까 남자 향수 축하드립니다.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여자 향수랑 자, 망사 스타팅이랑 자, 남자 향수 이렇게 해서 사랑의 세나이들을 뽑았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문자 드릴게요. 앱 오빠님 망사 스타킹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돈 망사. 자, 여기까지만 사랑의 사나이들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 컨텐츠를 왜 하냐면 BJ들 분도 이제 애장품이 있을 거 아니야. 네네네네. 이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시청자들한테도 이렇게 네네네네.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거 하나 네네네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을 찾긴 할 수 없고. 자, 자, 일단은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제 뭐냐, 누나가 나와가지고, 내 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네. 하고 싶었던 뭐 그런 거 있어? 하고 싶었던 게임이나? 뭐 컨텐츠 같은 거. 뭐가 재밌다? 뭐가 재밌나? 뭐가 재밌냐고? 네네. 그냥 나 그거 유튜브 아예 안 봤어? 그거 박 때리는 거 막 봤는데 박 때리는. 아 박 때리는 거? 네네네. 그래 단막극으로 바로 가지 가면 될 수 있지. 자 세레나데 끝났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데 자